전국을 포함한 수도권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중간,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정부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생들의 야외 체험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60세 이상 환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이 늘고 있다며 관련 정부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개학에 따른 학교 내의 감염 확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의 지속 차원에서 확진자 증가 시에도 대면 수업은 유지하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체험 활동, 야외 수업 등 최대한 자제할 계획입니다. 등교 전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고 자가 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며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등교가 가능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감염이 고위험군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위험군 가족은 4차 접종을 완료하여 주시고 가족들은 마스크 착용, 함께 식사 자제 등 동거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주차 기준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20.8%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처방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 부산, 강원, 대구 등이며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취약시설이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요양병원이 41%, 요양시설이 14.7%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고위험군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 재고를 위해 상황 점검, 정보 제공, 교육 홍보에 힘쓰겠습니다.